오늘 삼촌 오시기로 했지. 아, 근데 좀 떨린다. 긴장하지 마. 너희 삼촌 어떤 분이셔? 우리 삼촌? 되게 예술적이고 감정이 풍부하고 좀 남다르다고 해야 되나? 연기자거든. 아 진짜? 이번에 전직 형사 역할로 영화도 찍었어. 사인 받아야겠다. 그래. 보라요! 삼촌! 안녕하세요. 이쪽에 누가 있나 봐요. 아, 바람이 부는 것 같아요. 아, 반갑습니다. 처음 뵙겠습니다. 보라 남자친구 송중근이라고 합니다. 보라 삼촌 조성아라고 합니다. 네. 보라하고 헤어지세요. 네? 그런 말씀은 무슨 훈제 오리고기집에서 하십니까? 예. 가만히 있어.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. 아유 삼촌 뭐 하는 거야. 아 내가 배역에 너무 푹 빠져서. 아니 누가 명품 배우 아니랄까 봐. 일단 여기 자리 앉아서 오빠랑 좀 얘기도 해보고 좀 해. 그래. 자네 이름이 송종근이라고 했나? 아니 송중근입니다. 송종근 아니고 송준근입니다. 아 영화에서 내 이름이 종근이다. 아 이렇게 빠져있어. 그렇구나. 그래 나이는? 33입니다 키? 175입니다 똑똑히 얘기해. 조상은 다 나와. 아니 취조하는 것도 아닌데 왜 그래. 우리 삼촌이 이번에 형사 역할을 맡아서 그렇지 평소에는 진짜 안 그렇거든. 되게 로맨틱하고 우아하고 그래. 그지 삼촌? 뭐 나의 진가는 1박 2일을 찾아보면 알 수 있지. 아 근데 그냥 딱 뵙게도 굉장히 멋지신데요. 보라 오빠라고 해도 믿겠어요. 실례지만 올해 연세가... 그냥 꽃중년이라고 불러. 아 정말로 예 너무 잘생기셨고요. 꽃미남이십니다. 자네도 만만치가 않아. 어? 네, 감사합니다. 아 그래 우리 보라를 어떻게 생각하나? 네 보라는 뭐 너무 사랑스럽고요.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고 생각을... 나는 예? 아 뭐 예 삼촌 너무 조금이다. 너무 좋으시고요. 많이 드린 거예요? 그 거짓말하지 마. 좀 더 주시면 안 돼요? 자네 나 사랑하나? 어 글쎄요 뭐 사랑이 더 드리고 싶은데 그 예 사랑이... 아니오로만 대답해. 예 더 드리겠습니다. 아 이거 대답하기가 좀 곤란한데요. 그 뭐 존경할 수 있고 아 대답하지 마 안 해도 돼. 아 삼촌 하지 마. 연기하는 거야. 야 연기야. 아 연기하시는 농담이야. 그래. 아 오 아 이 친구 되게 순진하네. 딱 내 스타일이야. 어? 감사합니다. 그래 들지? 예. 그 아 이 오리고기는 말이야 이 무에다가 네네. 이렇게 딱 싸먹는 게 아주 제 맛이에요. 아 드실 줄 아시네요. 예 요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 소스를 말이야 예. 아주 듬뿍 발라야 돼. 오 아 아 그냥 제가 먹겠습니다. 아 해 어른이 주는데 예 아 잠깐 지금 또 연기하시는 거죠? 이게 연기로 보이나? 어 연기가 아니면 뭘까요 이게? 어, 어. 우리 삼촌 되게 자상하지. 성격이. 아 자상하시는 건가? 성격이. 아, 편안하게 먹어. 편안하게. 예, 알겠습니다. 야 그 저기 뭐야 앞치마 같은 거 이렇게 딱 해가지고 그렇죠. 묻지 않게 네, 네, 네. 어? 해가지고 이렇게. 앞치마는 제가 할 수 있습니다. 제가 할 수 있습니다. 제가 할 수 있습니다. 아 그렇지. 네, 이 스스로 할 나이가 됐지. 자, 그 자네 그 손 좀 줘봐. 손이요. 어 남자는 말이야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 손을 보면 알 수 있어요. 전 진짜 열심히 살았습니다. 뭐 왜 그랬어요?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? 내 피부 어때? 좋으십니다. 자네도 꽃중년이 되고 싶으면 나처럼 관리법을 따라해. 예 알겠습니다. 나랑 같이 사우나 갈까? 에? 아유 뭐 사우나를 내가 자네 등을 구석구석 밀어줄게. 저기 얼마 전에 갔다 왔습니다 사우나. 예. 자네 엉덩이가 상당히 힙업됐어. 아유 또 언제 오셨어요? 아유. 삼촌 어. 우리 오빠 진짜 귀엽지? 그래 어?
이 사람 아주 내 딱 내가 원하는 스타일이야. 근데 남자는 말이야 이 술을 또 먹어봐야 성격을 알 수가 있어요. 자, 한 잔 하재. 네. 큰 잔. 어이. 자, 원샷. 원샷. 이 삼촌 오빠 진짜 마음에 드나 보네. 술 잘 안 마시는데. 자네 진짜 진짜 이 보라 사랑하나? 네, 저는 평생 보라만 사랑할 거고요. 전 지워. 오늘 나빠서. 화장실 갔다 올게. 네, 다녀올게. 괜찮으시겠어요? 아예. 우리 집에 가서 한 잔 더 할까? 우리 둘이. 아유 저기 둘이. 죄송합니다. 많이 취하시네. 지금 뭐예요? 아니 왜 그러시? 저 갖고 노셨어요? 무슨 소? 아 아니에요. 저희 그런 사이 아닙니다. 저 오해시고요. 저 아닙니다. 뭐야? 너희 삼촌 좀 이상하신 것 같다. 왜? 나 괜찮아. 나 너 그만 만나자. 미안해. 괜찮아. 그러지 마. 죄송합니다. 괜찮아. 오빠. 아 저 진득이 이제 떨어졌네. 아 삼촌. 연기 진짜 짱이야. 명품 배우 진짜. 아 그러니까 나만 믿으라 그랬잖아. 수고했어요. 예, 수고했어요. 아, 예, 감사합니다. 근데 조금 어색했어요. 들킬 뻔했어요. 아, 죄송합니다. 그래, 내 다른 사람 부를 뻔했어. 저 열심히 하겠습니다. 그래? 재밌는데요? 새로운 유형 같은데.